잠시만요. 함수가 x는 알파일 때 최대값 1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에 대해서 k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함수 y는 코사인 2x 플러스 2사인 x 플러스 k가 x는 알파일 때 최대값 1을 갖도록 한다. 어쨌든 간에 얘는 코사인과 사인의 두 종류니까 한 종류로 바꿔야겠지. 근데 잘 보시면 얘는 2x고 x야. 얘 다르죠? 그러면 이걸 맞춰줘야겠어요. 그러면 코사인 2x는 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죠? 1-2 사인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러스 2sin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지금 우리는 최대값을 갖고자 하는 건데 얘가 2차식인데 최고 2차 항의 계수 음수네.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sin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2가 있으니까 sin x 이렇게 되고 얘는 k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쓰는데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줘서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럼 어떨 때야? 얘 이쪽 항이 0일 때 얘가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근데 얘가 0이 될 수 있나요? 이거 sin 코사인은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의 사이밖에 안 돼서 요게 만약에 뭐 정수 2 이런 숫자가 들어오면 이 식자체를 0으로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다행히도 여긴 2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sin x는 sin x가 2분의 1일 때 k 플러스 2분의 3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x가 알파일 때인데 x의 범위가 지금 90도까지죠. 뭐 90도 사이에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x는 6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1을 갖는다. 얘가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을 곱하시라는 거니까 둘 곱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는 값이 나온다. 네. 여기서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이제 식을 변환하는 거는 좀 익숙하게 하셔야 돼. 이제 그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백악공식을 이렇게 나눠서 사인 코사인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항상 식을 변환하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